안녕하십니까. 오구산장입니다. 오늘 돌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꽃무릇입니다. 이 영상은 9월 28일 구좌읍 김영리에 있는 한 절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꽃무릇은 절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에 이 꽃무릇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불갑사도 전국적으로 이 꽃무릇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꽃무릇은 중국이 원산입니다. 수산화과의 식물로 9~10월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 꽃무릇이 절에 많이 심어져 있는 이유는 꽃무릇의 뿌리를 말려서 가루내서 탱화를 그릴 때그 색소와 함께 섞었으면 보존력이 오래 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무릇은 석산이라는 생양명으로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액순환에 좋고 독소를 배출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에도 사용을 하고 소화를 시키는데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와 항암에도 효능이 좋은 이 석산입니다. 그런데 소량의 독성이 들어있으므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꽃무릇은 상사화와 아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꽃무릇이 많은 곳에서 상사화 축제를 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상사화와 꽃무릇은 아주 다릅니다. 상사화는 꽃잎이 넓고 꽃잎이 잘 보이지만은 이 꽃무릇은 꽃잎은 적고 꽃술이 길어서 빨간 이제 꽃술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무릇과 상사화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진 후에 잎이 피기 때문에 꽃과 잎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말이 이룰 수 없는 사랑, 또는 참사랑, 이렇게 부르는데 상사화나 꽃무릇이나 꽃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산이라는 생양명으로 유명한 약초이고 탱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꽃무릇. 이 꽃은 상사화와 함께 축제도 전국적으로 많이 열리는 꽃무릇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